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이름 비슷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발락, 이 사람은 모압의 왕이에요. 한 명은 발람,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이나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복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신자는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원래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으나 일어서나 집에 있으나 나가나 복받는 자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복을 받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에 다른 사본의 번역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가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잠자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찬송을 하겠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복받기로 작정되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언제요?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찬송을 못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복받을 자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고 사는데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것을 다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걸 다 좋아해요?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 사탄. 사탄이 이런 복받은 신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이 저주를 하거나 사탄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이해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절대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복을 받도록 해놨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펜스를 딱 만들어갖고 여러분은 절대 그 복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그냥 아예 태어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탄이 절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 복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펜스 밖에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펜스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얻고 냄새를 피우고 예쁜 여자들, 멋있는 남자들을 대놓고 유혹을 하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자기 발로 그 펜스 영역,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혹한다, 미혹한다 그러죠. 어디로 이끌어요? 죄로.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스스로가 죄를 향해 나아갈 때예요. 그래서 뭐해요? 각종 뭐 나오게 하려고 점술이나 무당집도 서슴지 않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게 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주로 쓰는 미신들이 그런 거 있죠. 13이라는 숫자는 재수없다. 금요일 날도 재수없다. 그러니까 13과 금요일이 만나면 완전 재수없다.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은 조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13일에 금요일에 13시가 13시에 딱 그 자리에 있으면 재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납니다. 왜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숫자와 요일이 만났다고 재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탄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 못하는데 숫자 그까지 것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빌딩을 짓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한국 가시면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1, 2, 3하고 4 숫자가 없어요. 5, 6, 7, 8, 90 다 있는데 4만 숫자가 없어요. 뭐로 돼 있어요? F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4 숫자 4가 죽을 4자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4층은 재수 없는 층, 망하는 층, 죽는 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앞으로 크리스찬들은 4층만 찾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잘 되는지 보여줘. 숫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막을 수 있냐고요. 숫자가. 제가 서림에 있을 때 아파트 4층 살았습니다. 거기에 송 목사님이 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였고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이 사셨던 그 아파트예요. 한국은 교회 사택들이 다 있으니까. 안 망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는 그런 미신의 마음이 잘 안 없어지니까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 밴을 제가 운전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가려고 하는데 야 그날따라 아파트 복잡하잖아요. 한국도 누가 이렇게 그 앞을 차를 대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밀고라도 어떻게 나올 텐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채워놨는데 빨리 운행 가가지고 운행을 해가지고 교인들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딱 봤더니 숫자가 자동차 번호 기억 그 잊어먹지도 않아요. 자동차 에스페로 666 번호냥 666 써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확 상하죠. 이 사탄이 영적 세계를 막는구나. 이게 영적 세계를 막는 영적과의 전쟁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신자들 세계에서 그 숫자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냐. 여러분 출근할 때 아침에 막 666 차가 하나가 앞에 막 번호 껴가지고 계속 막아요. 막 오늘 하루 재수 없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아예 복 주기로 약속이 됐다고요. 그런데 숫자 하나가 끼는 걸로 그 복이 바뀌어요? 하하 이게 어떻게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인생은 그냥 복이에요. 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누구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라. 뒤에서 계속 바깥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격은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려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을 통해서 걸어나오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각종 저주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저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민수기 23장 2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같은 이름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뭐가 없어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뭐가 없어요? 복술도 없다. 똑같아요. 절대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걸로도 하나님의 백성 복받기로 약속된 이 백성을 저주하거나 망하게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칼빈의 5대 교리 중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막아보려고 해보셨나요? 뭐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막아질까요? 안 막아질까요? 웃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그 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누가요? 누가 이 복을 얻어요? 이 복은 그 사랑 안에, 그 복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약속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 근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해요? 바깥에 욕망의 거리들, 돈, 권세,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것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를 확 피워서. 자기가 공격은 못하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세계를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상태.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근데 기도를 좀 잘못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게 복인데 그게 기도인데 기도를 잘못 배우시는 분들은 사탄이 유혹하는 그거를 나에게 달라고 안에서 저거를 주시옵소서. 보니까 맛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돈도 주시고 여자도 주시고. 기도를 완전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를 잘못. 하나님 저 돈이 맛있어 보입니다. 저 돈이 뭐 자꾸 원래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이 있어요. 다 넘치는 복들이. 거기에 돈도 포함되고 건강도 포함돼요. 근데 사탄은 그것보다 더 과한 것들을 항상 준비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미혹됐다라는 걸 전혀 못 느끼시고 기도 오래 하는 거를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내 마음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안에 있기만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복 받는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의 복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복 주실 한 백성에게 저주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 저주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심지어는 천사도 아니면 영적인 어떤 사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 주겠다는 그 바운더리 펜스에서 우리를 잘라낼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여기서 권세자들은 이 땅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현재 일, 장래 일, 뭐 능력, 그 다음에 높음, 깊음,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영원토록 복받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그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지원하고 뭐 빌 게이츠가 돈을 대고 그러니까 어째서 나를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막 최고의 사업가로 만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되게 하려 나 하나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딱 저주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복 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면 복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받을 존재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복받고 복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셨잖아요. 감히 누가 내가 축복하는 백성 누가 건드려? 이들은 이미 복받기로 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누렸어요? 사실 이 약속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다 복을 받았냐고요. 최소한 요 사건 이후,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한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벗어나면 물론 하나님의 성도의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돼 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땡깁니다.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약속하면 땡기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거고 개개인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나간 사람들은 심판의 대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세대가 바뀌든 어떻게 되든 이 약속은 성도를 구원하겠다는 성도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로 나간 사람들 이 하나님이 다시 땅겨오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게 뭘까요? 인간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은 땡길 때 발생하는 과정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삶의 여러 가지 피곤한 문제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복을 말씀하셨다고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려준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복을 누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안에서 벗어난 자들.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복에서 빠져나온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들은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모압 왕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믿는 순간 하나님 믿는 순간 복덩어리가 됐으니까 저주가 안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었으면 복을 받을 사람들이 여자들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신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그 남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복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발걸음으로 죄를 향해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진노하시면 아무도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가서 그들과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요?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게 가담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들의 이 세계로 자리를 옮겨버렸다고요. 가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진노하기 시작했다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복받을 텐데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옮겼더니 뭐예요? 진노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복에서 잘라낼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의 복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발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락이 저주해라 저주해라 했더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는데 블레스 하셨는데 I cannot change it 이렇게 돼 있대요. I cannot change it. 내가 이거를 감히 바꿀 수가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인간의 저주. 발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저주만 하면 막 망하는 사람이니까 데려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면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주신 복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 죄를 범하고 저주를 입에 담고 저주받을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저주를 말하고 스스로 자꾸 망하는 길을 가고 스스로 자꾸 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자기 스스로 자기 망하게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냈습니다. 2만 4천이 죽었어요. 우리가 어머님들이 잘 쓰는 가장 나쁜 그 질병 두 개가 있잖아요. 지랄병하고 연병. 이런 지랄, 이런 연병. 이게 지랄은 개인적인 병이죠. 우리가 말하는 간질. 연병은 뭐예요? 전염병.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지랄, 이런 연병, 이런 말이죠. 그게 인간을 옛날에 가장 많이 죽였던 두 가지 병이에요. 그 지랄병과 연병.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2만 5천이 지금 죽었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존재예요? 아니라니까요. 사망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복받기로 작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만 5천이 죽어가요. 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 가담하게 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릴까요?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사가 아무리 복을 말하고 제발 여기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제발 그 죄에 따라가지 마세요. 욕망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 따라가면 다 죽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한번 저주의 그 미혹에 홀리면 못 바꾸시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저주를 받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안 들어요. 귀가 이렇게 막혀버리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 2만 5천이 죽어가지고 리더들이 다 모여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이야기예요. 통곡을 하고 백성들이 막 엉엉엉 울고 리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리더 한 명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막 제사장부터 나와 다 울고 있는데 뭐 엉엉 울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리더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저기 지금 장막 안으로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 리더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참 희한합니다. 한번 저주를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요 꼭 그 길을 못 포기합니다. 우리는 없고 제가 우리 꼭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 안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복이 와요.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복 받도록 그냥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탁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탄도 그걸 못 건드린단 말이죠. 왜 스스로 박차고 나가세요? 참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왜 저걸 갈까? 근데 한번 가면은 그걸 못 바꾸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한번 이제 깨뜨린 사람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 비느하스가 나타나죠. 비느하스가 창 들고 가가지고 그걸 죽여버려요. 제사장인데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설교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요. 원래 복받기로 예정돼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복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받기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놀라운 복의 땅이 앞에서 펼쳐질 건데 왜 다 와가지고 이 모압 땅에서 다 와서 코앞에서 자기 밥상을 스스로 걷어 차버리냐고요. 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저주의 길을 따라가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복받고 복받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어떤 저주, 어떤 미신도 안 통해요. 우리의 밥상을 스스로 처먹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다고 하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서 반드시 복받고 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